다음으로 플래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래시를 실행하면 나타나는 창에서 Create New Flash File Action Script 2.0을 선택하여 새 창을 띄웁니다. 파일, Import, Import Stage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작업한 flashvid.jpg를 찾아 불러옵니다. 도큐멘트의 빈 배경을 클릭하여 선택을 모두 해제하고 프로퍼티스의 사이즈 에디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도큐멘트 프로퍼티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매치를 콘텐츠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와 도큐멘트 사이즈가 정확히 일치하도록 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합니다. 1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툴박스의 문자 툴을 클릭합니다. 패밀리는 맑은 고딕, 사이즈는 24, 레터 스페이싱은 0, 색상은 검은색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하여 따옴표, 봄, 폼즈, 디자인을 추구하는 웹 에이전시 따옴표를 입력합니다. 엔터를 치고 아이디자인 연구소를 입력합니다. 아이디자인 연구소의 위치는 스페이스바를 클릭하여 뒤쪽으로 보냅니다. 선택 툴을 클릭하고 적당한 위치로 이동합니다. 텍스트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F8을 눌러 Convert to Symbol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은 텍스트 애니, 타입은 무비 클립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도큐멘트에서 텍스트 심벌을 더블 클릭하여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Modify, Break Apart 메뉴를 클릭하여 각각의 낱개의 글자로 쪼개줍니다. Modify, Timeline, Distribute Layer로 각각의 글자가 각 레이어별로 분리되게 합니다. 비어버린 레이어 1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문자를 클릭하고 F8을 눌러 Convert to Symbol 대화 상자에서 각각의 이름을 주고 타입은 그래픽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F8, 이름은 타입은 그래픽,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각각의 이름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니다. 같은 반복 작업이므로 미리 작업해둔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낱개의 글자를 심볼로 변환하였습니다. 가장 위쪽에 따옴표 심벌을 선택한 후 1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F6을 눌러 프레임을 삽입해봅니다. 1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윈도우 트랜스폼 패널을 엽니다. 컨테이너가 다음과 같이 쇠사슬 모양으로 묶여있는 것을 확인한 후 200을 입력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1번과 10번 프레임 사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Classic Twin을 적용합니다. 다른 글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고에 1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한 후 1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역시 200으로 입력합니다. 역시 중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Create Classic Twin을 적용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레이어를 똑같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반복 작업이므로 이미 작업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모든 레이어에 크기 변환을 주고 Create Classic Twin을 적용하였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Core 레이어의 1번부터 10번 프레임까지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1번 프레임 쪽을 클릭하고 3프레임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모든 프레임을 3프레임씩 차이가 나도록 이동합니다. 두 번째 프레임 역시 두 번째 고 프레임과 3프레임 차이가 나도록 다음과 같이 이동합니다. 역시 같은 작업이 반복되므로
이미 작업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레이어가 3프레임씩 차이가 나도록 오른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백프레임 전체를 선택합니다. 백프레임이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F6을 눌러 다음과 같이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105번, 110번, 115번, 120번 프레임에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모든 키프레임 삽입이 끝나면 100번 프레임을 다시 전체 선택합니다. 딜리트를 눌러 키프레임을 삭제합니다. 역시 110번 프레임도 동일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삭제하도록 합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 지금까지 만든 플래시 파일을 확인합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속도를 조금 낮추기 위해 FPS를 24로 입력합니다. 애니메이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바꾸기 위해 라이브러리 패널에서 각각의 심벌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모디파이 브레이크 어파트 메뉴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속성을 변환해 줍니다. 모든 심벌 각을 더블 클릭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모디파이 브레이크 어파트를 적용해 줍니다. 역시 같은 작업이 반복되므로 이미 작업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컨트롤 테스트 무비를 통해 지금까지 만든 플래시 파일을 확인합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통해 main.fla로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메뉴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New, Flash File, Action Script 2.0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 창을 엽니다. 파일, Import, Import Stage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flashmenu.jpg 파일을 찾아 불러옵니다. 도큐멘트의 빈 공간을 클릭하여 모든 선택을 해제한 후 Properties 패널에서 Size의 Edit 버튼을 클릭합니다. 도큐멘트 Properties 대화 상자에서 매치를 콘텐츠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와 똑같은 사이즈로 도큐멘트 사이즈를 맞춥니다. 크기를 Fit in Window로 하여 전체 보기를 하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하여 레이어를 하나 추가합니다. 레이어 1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툴박스의 문자 툴을 선택합니다. 패밀리는 맑은 고딕, 사이즈는 22픽셀, 컬러는 검은색으로 입력합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텍스트 컴패니를 입력합니다. 다시 선택 툴을 클릭하고 다시 문자 툴을 클릭한 후 도큐멘트를 클릭하여 이번에는 비즈니스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프로덕트 커스터머 리크루트를 마지막으로 입력합니다. 선택 툴로 모든 텍스트를 선택하고 윈도우 얼라인 창을 열어 투 스테이지로 선택하고 적당하게 간격을 위치합니다. 도큐먼트 창에서 컴패니를 선택하고 부파를 눌러 이름은 이미의 네임, 타입은 무비 클립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텍스트도 각각 F8을 눌러 이미의 이름을 주고 무비 클립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모든 심볼 생성이 끝나면 도큐먼트 창에서 컴퍼니 심볼을 더블 클릭하여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F8을 눌러 임의의 이름과 타입은 그래픽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6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F6번을 눌러 다음과 같이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11번 프레임에도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6번 프레임을 클릭한 후 윈도우 트랜스폼 패널을 엽니다. 다음과 같이 컨스테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120%로 입력합니다. 1번 프레임과 6번 프레임 사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크레이트 클래식 트윈을 적용합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6번과 11번에도 크레이트 클래식 트윈을 적용합니다. 새 레이어를 추가한 후 6번 프레임에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1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F9를 눌러 액션 스크립트 창에 스탑 소괄호 다운패를 넣습니다. 정확히 입력이 되었는지 측을 보고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F9를 눌러 창을 닫습니다. 다시 6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다시 F9를 눌러 액션 스크립트 창을 열고 같은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다시 창을 닫습니다. 다음과 같이 1번과 6번 프레임에 소문자 A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상단에 Scene1을 눌러 메인 작업 창으로 돌아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비즈니스, 프로덕스, 커스터머, 리크루트에도 같은 작업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같은 작업이 반복되므로 이미 작업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심볼에 각각 작업을 똑같이 적용하였습니다. 메인 작업창에서 컴퍼니 심볼을 클릭하고 프로퍼티스의 인스턴트 네임에 버튼1을 입력합니다. 우선 버튼을 복사해 놓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비즈니스에는 버튼2, 프로덕트에는 버튼3, 커스터머에는 버튼4, 리크루트에는 버튼 5를 각각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추가한 후 스트로크는 None, 색상은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합니다. 툴박스에 사각 선택 툴을 클릭하고 앞쪽에 컴퍼니 글자가 덮어질 만큼의 크기로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로 사각형을 선택한 후 F8을 눌러 이름은 버튼1, 타입은 버튼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 심벌을 더블 클릭하여 안쪽으로 들어간 후 히트 프레임을 클릭하고 F6을 눌러 키 프레임을 삽입합니다. 다시 업 프레임을 클릭하고 딜리트 버튼을 눌러 키 프레임을 삭제해줍니다. 상단에 Scene1을 클릭하여 밖으로 나와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투명한 버튼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 툴로 투명이 된 버튼을 클릭한 후 F9를 눌러 액션 스크립트 창을 엽니다. 액션 스크립트 창에 색에 표시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확히 보고 치도록 합니다. On roll over root button 1 go and play 2 다시 On roll over root button 1 go to and play 7을 다음과 같이 입력했습니다. 책을 보고 타입된 내용이 정확히 맞는지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로 투명 버튼 심벌을 선택하고 Alt Shift로 옆으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텍스트에 투명한 버튼이 위치되도록 합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버튼 심볼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고 F9를 눌러 액션 스크립트 창을 엽니다. 버튼 1으로 표시된 내용을 버튼 2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시 창을 닫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프로덕트는 버튼 3번,
3은 버튼 4번, 마지막은 버튼 5번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통해 menu.fla로 저장하고 컨트롤 테스트 무비를 통해 정확히 작업이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플래시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